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예상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보다 10배는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어요. 아니, 적어도 한 달이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거품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과 흑해 남부 해안을 점령하는 것으로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90여 년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련에게 당했던 농지 몰수로 인한 홀로도모르 때문에 굶어 죽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푸틴은 당초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첫 번째,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 제재에 대비해 외환 보유고를 6,310억 달러로 늘려 내수주의 경제 요새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려 자국통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탈달러화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침공 전후로 달러 거래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의 스위프트 퇴출에 대비해 8년간 달러 비율을 47.1%에서 16.4%까지 줄여놨어요. 유럽에는 천연가스를 무기 삼을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유럽 수출 손실분을 중국에서 메운다는 계산도 마쳤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더라도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0%나 급전직하고 극심한 외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는 뱅크런으로부터 디폴트 우려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요.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두배 이상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월 24일 RTS 지수는 하루 사이에 38.3%나 폭락하면서 사실상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 6,31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000억 달러는 서방의 은행에 예치돼 있어 제재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유럽의 직접적인 에너지난 가능성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결국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8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 파탄에 이르러 푸틴이 곤경을 겪을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력 면에서 러시아가 곤욕을 치르는 것과 반대로 서방의 제재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원유 수입을 줄였지만 인도와 중국이 오히려 수입을 늘리면서 제재 효과가 반감됐죠. 미국과 함께 쿼드 4국에 속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25배 이상 폭증했는데요. 6월 들어 인도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싸게 구매한 원유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우랄유는 브렌트유보다 최대 배럴당 37달러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월 대비 28% 증가하면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아 수출 증가분이 유럽 감소분을 상쇄한 것이죠. 더구나 중국과는 가스관 시베리아의 힘2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진영으로부터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최악의 여건에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앞세워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행진 중이고, 루블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국제적 고립 속에 러시아가 수개월 내 백기를 들 것으로 봤던 서방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죠. 서방의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75루블에서 139루블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오히려 54루블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쟁 직후 기준금리를 연 9.5%에서 20%까지 높이고 자국 내 외화 송금을 막으면서 루블화 가치 하락을 적극 방어한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또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되자 발빠르게 우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무역기를 개척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지난 3월 수출업체들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루블화로 환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기업의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죠. 러시아 기업들도 제재에 점차 적응하고 있어요. 제재 대상이 아닌 지방 소형은행 계좌로 대금 결제를 하고 달러 대신 루블화, 유아나 등 대체 통화를 이용하는 시기죠. 중국, 벨라루스 등 우호국 사무소를 통해 대금을 받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제재로 막힌 발트해 흑해 항구 대신 러시아 내륙 철도와 극동 지역인 블라도보스토크 항을 활용하는 등의 대체 경로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방송인 일리아 벨리아코프는 말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똑똑한 문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명에게 누군가가 명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조건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은 친러시아 성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거리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전쟁의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 분위기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되고 대표적 국제결제카드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철수하면서 해외에서 러시아로 돈을 보내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시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편 없이 카드를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자체 결제 시스템인 미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러시아의 든든한 우방국이 된 중국의 알리페이를 받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 이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서 떨어지더라도 자신들만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연대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버티기에 최적화된 사회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지요. 수입의 제동이 걸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벌써부터 주요 물자 부족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차량용 부품 수입을 할 수 없어서 최근 출시된 라다 모델의 국민차는 에어백이나 잠김 방지 제동 장치인 ABS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갖추지 못했어요. 반도체 칩을 수입할 수 없어 새로운 첨단 무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식품 포장지도 라벨 없이 인쇄해야 하고 의류업체는 셔츠용 단추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20%까지 치솟았고 올해 국내 총 생산 GDP는 10%가량 역성장할 전망입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 5.3%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러시아 내에서도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0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휴전이 된다 해도 러시아는 계속 포위된 요새 현상에 직면할 것이며 러시아 경제는 더욱 원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경제 제재는 한꺼번에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우려하는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5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70년 만에 중립국을 포기했습니다. 6월에는 우크라이나도 유럽연합 EU 가입 후보국 지위가 승인됐습니다. 이 모두가 푸틴이 바라던 것과는 거꾸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푸틴이 오랫동안 준비한 침략 전쟁인데요.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계 문명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역사의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는데요. 특히 독일의 메르켈은 러시아의 푸틴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르드스트럼 가스관을 통해 스스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질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냉전 시대로 바뀌면서 유럽은 미국과 나토로 묶이면서 한편이 되게 됐죠. 40여 년간 이어져왔던 세계와 국제질서는 러시아 중국으로 묶이는 공산 진영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우방으로 분류되는 자유 진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더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미국의 LNG를 사서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미국의 5월 상반기 LNG 수출량이 일평균 112억 입방피트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자 유럽 국가들이 미국 LNG 수입량을 극적으로 늘림으로써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이 됐어요. 올 상반기 유럽이 수입한 LNG의 47%를 미국이 공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준비했던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은 약 254km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유럽에 공급할 수가 있죠. 이러한 대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2020년 9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협정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석유 증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협정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마지막 구슬이 꿰어지겠지요. 이 전쟁으로 당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본질을 알아버린 유럽은 재무장에 나설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는 10년 이상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만 오랫동안 후진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시아가 과연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